배트뉴스3 오프라인 예선전 경기 2부 경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맡은 캐스터 김철민, 좋은 말씀에 두 분 해설, 이승원 해설과 강민 해설이 양쪽으로 채워주겠습니다. 어서 가시죠.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제 현재 용산 아이파크몰 보조 경기장에서는 현재 5조의 경기가 속속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5조는 이제 9조부터 16조가 되겠는데 벌써 이 전태양 선수 진출과 이경민 선수 진출이 확정지어지는 상황이고요. 속속들이 이제 MSC 서바이벌 토너먼트 본선에 올라오는 선수들과 종족들이 결정지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5전조 경기가 모두 끝나서 8명의 선수가 모두 결정이 지어졌는데 종족별 분포를 보면 테란이 둘에 저그가 넷 그리고 프로토스가 하나 테란이 하나가 더 있네요. 테란이 셋이요. 네. 테란이 셋이고 저그가 넷 그리고 프로토스가 하나 이런 종족별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본선에서는 저그가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었는데 이번 그 오프라인 예선 현장에서는 저그들이 많이 치고 올라오고 있고 더군다나 명단을 보면은 이 박찬수, 박성준 그리고 김준영 이런 박태민 약간 좀 관록이 있는 선수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전통의 강호들 특히나 이제 저그들이 많은 또 명단에 자신의 예. 이름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또 저그의 강세가 지난 시즌 프로토스의 강세만큼이나 좀 세게 예. 일어날 것 같다라는 예상을 하게끔 만들어주고요. 예. 또 그리고 이제 챔피언급의 선수들이 좀 탈락하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도재욱 선수 그리고 MSL에서 우승을 차지했었던 박성균 선수가 떨어지는 이런 그 사건들이 있었죠. 그렇죠. 이 저그들이 이제 못 살겠다라고 좀 반항을 하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요즘 특히 프로토스의 시대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도재욱 선수의 또 탈락은 또 굉장히 탈락이 빨랐죠. 8강에 탈락을 했었는데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오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도재욱 선수 탈락한 거 분명히 충격적입니다. 하지만 예. 지금 올라온 그 4명의 저그 유저 선수들이 어찌됐든 좀 경험이 많은 선수들이라서 신인들이 한 4명이 올라왔다고 한다면 예. 본선에서 좀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만한데 예. 어쨌든 뭐 경험이 충분한 선수들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난 시즌 뭐 적어 한 명, 두 명의 그런 상황 나오지 않을 것 같고 예. 어찌됐든 도재욱 선수나 박성균 선수의 그런 탈락이 굉장히 아쉽고 아무리 최강의 예. 선수라고 해도 예선은 또 다르거든요. 그렇죠. 어떠한 변수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예. 떨어진 것 같습니다. 도재욱 선수가 이제 4강까지는 갔었었죠. 자, 현재 그 5전조의 그 상황 1조부터 8조까지 어떤 선수가 올라오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께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1조에서는 프로토스인 김윤중 선수와 2조에서는 박찬수 선수가 3조에서는 박성준 선수, 4조에서는 조병세 선수, 5조에서는 김준영 선수, 그리고 6조에서는 이재호 선수, 그리고 7조에서는 박태민 선수, 8조에서는 전상욱 선수가 올라갔습니다. 그동안 MSL에서 많이 얼굴을 좀 보였던 선수도 보이고 있고요. 네. 김준영 선수 같은 경우는 MSL하고 참 인연이 없었던 선수죠. 예. 자, 차례차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9조, 지금 현재 5조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 이 앞선 그 5전조에서는 그동안 관록이 있던 선수들이 올라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9조부터 5조는 약간 좀 심상치 않은 기분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전태양 선수가 본선에 진출했어요. 네, 전태양 예. 선수는 확실히 그 뭐랄까요? 굉장히 어린 선수인 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데 조금씩 성장해 나간다는 그 모습 그게 아무래도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윤정민, 손석희, 문지은, 그리고 김종화, 서경종, 김태균, 전태양, 고강민 이렇게 이런 선수들이 있던 8강을 구성하고 있었는데 그중에 전태영 선수가 태양처럼 정말 뚫고 올라와서 마지막 손석희 선수를 꺾고 서울 본선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야, 이 선수 언젠가라면 자고 칠 것 같았어요. 예, 엘리트 학생 목표에서도 네. 정말 저희가 그때 그런 얘기를 드렸었죠. 제2의 강민이다라는 되게 독특한 플레이를 잘하는 온게임의 스파키지의 신예 선수, 이경민 선수가 유준희 선수를 8강에서 꺾고 그리고 박세정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결승에서는 김지성 선수를 잡으면서 본선에 진출하는 그런 성과를 냈어요. 예, 그때 당시 4차원 프로토스다라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예. 또 같은 팀 동료인 조재걸 선수가 얼마 전에 또 큰 역을 그은 가운데 이경민 선수 본선까지 올라가는 기염을 투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11초는 진행이, 11초도 끝났군요. 차명환 선수가 본선에 가게 됐네요. 손재범, 강동현, 박준호, 최호선, 차명환, 목경일, 이호준, 김학 선수 가운데 차명환 선수가 합류하게 됐습니다. 자, 저그가 명 추가됐고요. 그리고 이제 12조의 지금 상황인데요. 한상봉 선수가 또한 저그에서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한상봉, 김혜영, 장주현, 박동수, 임원기, 안정환 선수, 그리고 김경호. 김경효 그리고 이영환 선수가 있었는데 한상봉 선수가 8강에서는 김혜영 선수, 4강에서는 장주현 선수를 꺾고 마지막에 임원기 선수를 마무리 지으면서 본선에 올라오게 됐습니다. 13조를 볼까요? 13조도 역시 김윤환 선수 저그가 합류하게 됐네요. 13조의 면모를 보면 김윤환, 배한진, 이형현, 그리고 송호용, 김영진, 이형현, 그리고 김경모, 박승현 선수가 있었는데 이 김윤환 선수는 배한진, 그리고 이형현 선수를 꺾고 김영진 선수로 마무리 지으면서 합류하게 됐습니다.
자, 14조는 아직 신대근 선수의 파트너가 결정이 안 되는데, 신대근 선수의 파트너가 과연 옥시미 스파티지의 이승훈 선수가 될 것인가, 아니면 KT 매직에서의 김재순 선수가 될 것인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15조입니다. 아, 15조의 역시 그 구성훈 선수와 지금 박재혁 선수가 경기를 펼치고 있는 중인데요. 구성훈, 한두열, 강정우, 임태규, 박재혁, 홍갑규, 안준영, 엄현빈 선수로 15조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결승에서는 구성훈 선수, 박재혁 선수가 되겠고요. 자, 마지막 이제 그 5조의 마지막 조라고 볼 수 있는 그 16조에는 이재황, 김성현, 아, 최현성 선수 그리고 김영민, 신노열, 신재욱, 강민구, 한규종 선수가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4강에는 이재황 선수와 김영민 선수 그리고 신노열 선수와 강민구 선수가 이제 경기를 펼치고 있는 중이고 결승에 올라가는 결정이 안 지어져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8강에서 최현성 선수는 탈락을 했습니다. 예, 그러게 말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5조에서는 또 오전조와 약간은 다른 양상, 신예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고 역시 저그들이 소속들이 합류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네요. 자, 그중에서 경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9조의 경기인데요. 전태영 선수가 이 본선에 올라갔다고 말씀드렸죠.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본선에 올라가게 됐는지 전태영 선수와 고광민 선수의 9조 8강 경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두 선수의 데스티네이션의 경기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자, 최저전입니다. 최저전, 전태영 선수의 테란과 고광민 선수의 저그, 데스티네이션에서 1세트의 경기입니다. 첫 걸음이죠. 8강전이 첫 걸음인데, 전태영 선수는 KT 매직에서의 저그인 고광민 선수를 맞상대하게 됐습니다. 이 고광민 선수, 이름도 똑같고, 또한 이 KT 매직에서 많이 지켜봤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고광민 선수는 어떤 선수인가요? 네, 우선은 뭐, 연습량이 굉장히 뛰어난 선수이고, 예. 제가 한 1년을 넘게 봐온 것 같은데, 연습량에 있어서 문제가 되진 않지만 어쨌든 그 신인들의 그런 긴장감들, 워킹 선수들이 누구나 겪는 긴장감 아니면 그 압박, 두려움 이 부분에 있어서 약간은 자신 스스로 해소하지 못하는 그런 점이 좀 안타까운 선수예요. 울렁증이라고 니들 표현을 하죠. 예, 뭐 그런가 하면 고강민 선수도 언젠가는 당당히 본선에 혹은 이제 MSL 본선에 이름을 올려놓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왼손잡이에요. 예, 고강민 선수. 예. 그렇죠. 예, 독특한 제가 얼마 전에 또 KTM에 숙소에 가봤었는데 그때 이지훈 감독이 언젠가는 일을 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심부름을 참 잘합니다. 강민 선수의 심부름을 참 잘하던 그런 그 생각이 나네요. 예. 예. 약간의 좀 그런 놀림 좀 됐을 것 같아요. 강민! 이런. 예, 팀내에서 사실 그런 놀림감이 많이 있었고 예. 그 칠판에 이제 이름을 적어놓는데 곧자를 예. 지우게 되면은 제 이름이 생겨가지고 이제 많은 후배들이 저한테 혼나고 그랬던 적이 있었죠. 두 선수 예상 구조 첫 번째 세트. 네. 과연 고강민 선수가 이 오프라인 예선에서 그런 울렁증이 또한 발목을 잡을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영 선수가 또 얼마만큼 성장을 했는지를 또 예선전 이 방송을 통해서 확실히 확인할 수 있겠네요. 예. 확실히 그 전태영 선수가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실력이 급 성장을 해서 보여주는 선수는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예. 근데 그것보다 더 장점이 조금씩 조금씩 자신의 약점을 하나 둘씩 계속 풀어나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네, 전태영 선수가 코멘트 전란마당에 짓고 있는 모습 배럭스가 없이 기다리네요. 배럭스업을. 네. 자, 그러면서 이제 경찰을 떠나고 있는 상황을 앞마당 가져가고 스포링풀을 짓고 있는 고강민 선수의 모습이었습니다. 확실히 어린 선수일수록 예. 배짱이 조금 강하다는 좀 있는 플레이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선 현장에서 더블 커맨드 13의 선택할 수 없는데 정말 하기도 전에 더블 커맨드를 간 거를 보니까 충분히 연습도 돼 있고 그래서 한번 들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해온 것 같습니다. 사실 프라임 예선에서 오히려 신예를 맞상대하는 그런 배랑들이 약간 이 선수가 뭘 할지 모르겠고 그렇죠. 더군다나 지면을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간 심리적인 재미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긴장이 오히려 될 것 같아요. 스티브크 앞마당을 고강민 선수가 선택을 했고 정찰을 갔지만 놀랄 수밖에 없죠. 사실 더블 커맨드 정찰하기 전 더블 커맨드를 가면은 더블 시장에서 확인한 것만으로도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SBR을 잡아준다면은 울렁증이 좀 벌어질 것 같은데 잡히고서 빠져나가는 그런입니다. 상황 다시 봤고요. 자, 그리고 저글링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 레어택 올라가고 있는 고강민.
정찰 SCV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저 저글링들이 정찰 SCV 제거하고 어쨌든 압박 나가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중심은 잡아낼 것 같습니다. 확실히 더블 커맨드를 시도했을 때 완성을 시켰을 때 장점은 테크트리와 테크트리의 쏟아볼 자원과 터렛의 쏟아볼 자원이 넉넉하다는 점. 네, 그게 확실히 장점이 될 수 있겠고. 네. 요즘 뭐 추세가 뭐 비탈리스크의 그런 컨트롤 추세인데 지금 정도라면 전창 선수가 뭐 더블 커맨드 성공했으니까 뭐 배럭도 팍팍 올라갈 것이고 터렛도 팍팍 올라갈 것이고요. 예. 벙커 하나 짓고 지금 이제 투배럭도 올라간 상태. 게스는 안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 중. 파이어로 변신하고 있는 드론. 그리고 이제 저글링들은 혹시나 모를 상황 대비해서 여기서 흩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정찰을 끊기 위함이죠. 네. 예, 두 번째 멀티 타이밍을 SCV에게 느끼지 않기 위한 그런 그 방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마당 쪽에 리프트 익스텐서가 빨리 건설되네요. 예. 네. 보시다시피. 예. 네, 아무래도 미탈리스크로 승부를 볼 생각이고. 그러네요. 전태영 선수는 뭐, 배럭스만 그렇게 빠르게, 추가를 해주는 선택이 굉장히 좋고, 팩토리도 빨리 올라가도 괜찮아요. 예. 어쨌든, 스파이어가 터지기 직전까지는, 테크트리와, 그런 뭐, 발전에 좀 신경을 써야 되고. 엔데몬이네요. 네, 업그레이드에 좀 추정하는 모습이고요. 네, 악성이 있습니다. 아래쪽에 엔지니어링대회와 아카데미,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전태영 선수 다시 한번 우리 웨스트 나가고 있고요. 그것을 터트리기 위해서 사방에서 저글링들이 모이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예. 스페셜이 파이어테크 이후에 이제 두 번째 확장기지를 아까 저글링에 살짝 들렸었던 바로 이 지점에다가 해서 이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이런 움직임이네요. 일단은 뮤탈 스페이싱을 많이 준 그런 체제입니다. 그래서 이득을 봐야 되고요. 자, 그런데 3백스, 3배럭스 가고 있는 전태양. 잡아내죠. 지금 정도의 테란 상황이면은 사실 정찰을 딱히 스파이어의 그런 테크 상황을 보지 않아도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저 SCV는 본진과 앞마당을 확인할 것이 아니라 멀티가 얼마큼 완성이 됐는지 어느 시점에 돌아갔는지 그것만 확인해주면 됩니다. 네, 이 동안에 돌아갔을 때 포토하기 위해서 더 완전히 스토리를 썼었죠. 네. 자, 본진 쪽과 앞마당에 스캔 뿌려보고 이쪽은 또 SCV가 가서 확인을 하는 이런 모습이죠. 정찰 임직이냐 물직이냐? 예, 정찰은 다 확인 하겠네요. 위로 방향이 미탈리스크에서 터뜨리겠네요. 김중만 가지고 갑니다. 고강민 선수와 전태양 선수. 자, 이제 고강민 선수의 미탈리스크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미탈리스크를 쓸 것인지 보도록 하죠. 본진에 대기하고 있는 머린들 있고요. 뭐 확실히 지금 상황이면 테란이 타격을 받을 만한 상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고강민 선수가 정말 힘들린 듯한 무탈 컨트롤이 나오지 않는 한 지금 머리도 지금 배치가 되어 있고 털에도 계속해서 지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심하게 타격을 받지는 않겠죠. 네, 자 그럼 점점 타고 들고 있는 고강민 선수의 미탈리스트입니다. 자, 털이 하나 완성되기 전에부터 좋은데요? 생각보다는 타격이 많이 왔는데요. 괜찮습니다. 컨트롤이 왼손 컨트롤. 네. 아래쪽으로 파고들어서 터렛 하나 더 완성되기 전에 아래쪽에 있는 SCV 꽤 잡아먹고 지금 뒤쪽으로 빠졌습니다. 예. 거의 온리무탈 체제인데요. 지금 보니까 고강민 선수. 그렇죠. 네. 멀티 쪽에도 게스트가 지금 계통이 지어지고 있죠. 예. 앞마당에서 게스트를 탄 지 꽤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건물이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 확장기지에서 지금 익스텍터를 짓고 있는 것을 보니까 당분간 뮤탈리스크로 상대방을 완전히 휘어잡겠다라는 그런 기술을 보입니다. 네. 예. 자, 3개까지 건설되어 있는 전태양 선수의 본진. 네. 전태양 선수는, 자원적인 부분에서는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공격을 나가느냐, 아니면 배치를 기다리느냐의 그런 선택의 길에 있는데 아무래도, 거리도 거리고 뭐 다리 역도 있다 보니까 나가는 선택보다는 빠르게 배치를 좀 확보를 해놓자. 하고 있는 듯해 보여요. 네, 자 서포트 보다 3템포도 늦추고 있는 고강민 잘하고 있는데요? 예, 잘하고 있습니다. 예. 미탈리스크를 잘 파고들어서. 자, 그러면 저글링이 함께 옵니다. 나가고 있는 건 누군가요? 일본의 경력이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멀티도 견제하기 위한 이런 경력인데요. 발견했으니까 뮤탈스크와 저글링으로 따라붙으면서 저 경력 그냥 깔끔하게 잡아버리면 되죠. 왼쪽으로 잡아 먹을 수 있을 만한 경력이고 좋죠. 이렇게 되면 고강민 선수 어쨌든 피해 좋죠. 예. 나온 머리 매드 진출 막아 줬죠.
좋습니다. 예. 나가는 것보다는 이제는 패스를 모아야 돼요. 어쨌든 상대방의 미패스를 제압하기 위해서는 패스만큼 좋은 영향이 없거든요, 지금은. 예. 그렇죠. 그리고 고강민 선수는 미탈리스크로 컨트롤 해주면서 핵골이라든지 스타포트가 올라가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럴코 추가해줘서 운영하는 식으로 플레이 해줘야 되고요. 네. 자, 많이 해주고 다니는데요? 예. 여기 거의 4개라 있네요. 그래도? 그래도? 야, 지금. 진짜 보시고 있나? 고강민. 미탈리스크가 두 번 정도의 공격으로 터렛을 파괴하는 걸 봤을 때, 거의 뭐 한 11마리 정도는 다 있는 거거든요. 10마리에서 11마리고요. 네, 똘똘 뭉쳐있습니다만. 네. 자, 케인드네스가 보이고 있습니다. 네, 하이머스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직 찢어야 되냐 이런 거나 아직 눈에 안 들어왔죠? 예, 저기 이제 터렛을 어쨌든 그 계속 붙잡아서 깨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저 터렛만 깨져도 저 터렛 깨는 다시 깨진 터렛 복구하는 시간 동안 테란이 못 나오거든요. 예. 예, 그동안에 태코 확보하면서 드론 한 타이밍 생산하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지금 보이고요. 네. 네. 자, 배틀이 예, 이제 나올 때가 됐네요. 예, 가동 중입니다. 자포트 대충 나와야 스피드 되고 그냥 공격도 됩니다. 그렇죠. 고강민 선수가 미탈리스크로 이득을 보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예. 배틀 타이밍이 빠를 수 있어요. 빠르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 정도의 배틀 타이밍이면 충분히 고강민 선수가 뭐 럴커라든지 여러 유닛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 거죠. 아, 집요한데요. 네. 공이력 뛰어 있는 머린들 사이를 헤치고 다니고 있는 미탈리스크. 머리 끌어주기. 좋아요. 예. 활약이 눈부십니다. 야, 눈부신데요. 미탈리스크로 지금은 또 위치를 잘 잡아서 머리 끌어주는 컨트롤부터 또 안쪽에서 잡아먹은 SCB까지 또 생각을 해보고. 야, 저기까지! 예, 벙커 캠프기까지 지금 공격이 예. 들어온 거예요. 벙커가 추가받을 아직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터렛 깨야죠, 버그님은 이제. 고강민 선수는 테란의 진지타임만 계속 늦춰주면 되는 거예요. 네. 네. 아직까지도 아까 나간 거 이외에는 나간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본진 위로 올라와 있는 고강민 선수의 미탈리스크. 김기덕한테 아까 인격도 있었죠. 캠프레드입니다. 머리를 많이 줄여줬기 때문에 배슬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고강민 선수가 마린 메딕의 그 센터 변경을 확인했을 때 압박은 있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계속 공격의 주도권을 잡아나가고 있는 고강민 선수입니다. 배슬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전태야. 예, 이때는 뭔가 체제를 정비를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고강민 선수도 뮤탈스로 어쨌든 상대방을 흔드는 데는 성공을 하면서 멀티를 지금 안정적으로 돌렸지만 예, 하이브가 완전하게 올라가서 하이브 테크 유닛이 쏟아질 때까지는 테란의 어떤 그 진출에 대한 방심을 할 수가 없거든요. 자, 이제 공은 전태양 선수에게 넘어갔습니다. 공방에 있어서 공이 떴다 있는 미탈리스크. 아이쿠! 됐네요. 할 만큼의 좋습니다, 미탈리스크. 이제 볼 만큼 다 줬고, 예. 이제는 럴커 운영을 좀, 선보일 때죠. 예, 정우링 럭커, 그 다음에 이제, 디파일러까지 말이죠. 네. 미탈리스크는 9시 쪽으로, 럭커들은 3시 쪽으로 서로의 위치를 바꿨습니다. 하겠는데요. 자, 뒤쪽에 럭커 바로 럴커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은데 예. 자, 앞마당 쪽에 럭커가 없나요? 뭔가 비슷한 거 아닌가요 이거? 예. 아, 생각보다 지금 너무 빨리 올라왔습니다. 이게 지금 동일업된 명령인데요. 예. 예, 너무 잘 올라왔거든요. 지금 앞마당에 드론 다 죽었죠. 보지도 않는데 쭉 들어버립니다. 헤터리까지 사실 그 지금 정도의 상황만큼 그 상황은 아니었는데 말이죠. 예, 너무 순조롭게 지금 앞마당으로 그냥 쑥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 고강민 선수가 러커로 너무 좀 그 두 번째 멀티 쪽으로 오겠지라는 아니라 생각을 하다가 앞마당이 뚫렸어요. 아, 미꾸라지처럼 쏙 빠져나가더니만 뒤집고 있는 전태양 선수입니다. 순식간에 또 분위기가 전태양 선수에게로 살이 비치고 있네요. 고강민 선수는 나온 헐크 다섯 개랑 미탈리스크 뭐 저글링으로 센터 싸움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예. 전태영 선수가 빈틈을 너무 잘 파고들었습니다. 네. 네. 자, 고강민 선수 한시 쪽에서 자원이 돌아가고 있고 베이트 네. 파이어 터진 상태고요. 안성이 된 상태고요. 예, 아주 거침없이 올라와서 지금 워커 두 개 유레네이스 걸고 공인업된 병력으로 머리 들어 아주 그냥 해집어 놓고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아까 그 강민 선수님 말씀이신 지금까지 잘 하다가 순간 삐끗하는 순간에 스스로 말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잘 차려야 됩니다. 처음부터 침착을 해야 되고 예. 사실 그 럴커 다섯 개로 지금 양분을 해서 앞마당 쪽이나 멀티 쪽에 숨어놨으면 게임이 있지 않았을 텐데 어찌됐든 앞마당 럴커 정리해줬고 상황이 그렇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괜찮습니다. 디팔로도 이제 거기 좀 나오고요. 예. 자, 진출병이 한 차례 잡아내고 있는 고강민 공방 1업이 되어 있는 전태영 선수의 바이오닉 병력
아직 뭐 부시 쪽도 건재합니다. 네. 부시. 네. 앞마당에 드론 붙이는 게 좀 시간이 그러니까 병력 생산하느라고 앞마당에 드론이 화끈하게 많이 붙지는 않았는데. 예. 예. 일단은 그 테란의 병력을 한 번만 그 멈춰 놓고 그다음에 디팔러 저블링 넣고 여기까지가 이제 조합이 될 때까지 시간을 좀 벌 필요가 있습니다. 네. 결국 합류를 안 하고 저기 지금 스포닝필드에 놀고 있네요. 확실히 병력 양은 고강민 선수가 늘리지 않기 때문에, 물론 지금 선수장에서도 후대를 봤어요. 예. 고강민 선수는 롤코스터도 지금 되지 않습니까? 막을 수 있는 그 송세의 롤코만 좀 남겨두고, 두고. 왼쪽으로 좀, 저글링과 뮤탈리스크를 좀 옮겨놔서 상대방이 진출을 하면은 뒤로 그냥 앞마당을 그냥 노리는. 예. 그런 플레이가 좀 필요해요. 위협도 하고. 네. 전태영 선수가 마음 놓고 움직이고 있거든요. 잠깐. 그래서 자 우회하고 병력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가디언인 것 같은데요. 뒤쪽에 앞마당 그 미네랄 필드 쪽에. 예. 예. 7시죠. 코프입니다. 그렇죠. 물론 뭐 센터 싸움을 해도 고강민 선수가 밀리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예. 이렇게 뒤로 계속 가죠. 그렇죠. 이로 가지면 더욱더 좋은 거예요. 잠시 후에 가디언이 이제 공격을 시작하겠죠. 그렇죠. 어쨌든 전태영 선수는 본진과 앞마당밖에 없습니다. 자 저글링이 본진까지 들어온 상태. 자 가디언 나왔고요. 게다가 저글링 지금 난입해주면서 그것까지 예. 확인했습니다. 예. 자 가디언의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나가고 있는 전태영 선수. 예. 자 이거를 일단 앞마당은 앞마당에 SPV는 한번 떼고 그 다음에 예, 베스는 가면서 머린 들리고 바깥쪽으로 나가는데 고강민 선수가 야, 조금만 더 침착하게 이 머린만 잡아내게 되면은 그렇죠! 예 확실히 좋은 상황이 되죠. 자 그래서 베스들은 가디언을 처리하러 따로 머린과 분리가 됐는데요. 고강민 선수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계속 좌측으로 이동해서 몰래 뒤쪽에 앞마당으로 공격하는 플레이를 해도 돼요. 왜냐면은 전태양 선수가 지금 베스를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고강민 선수가 디팔로 테크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예. 방어하는 데 있어서는 더욱 수월하단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 고강민 선수 열쪽에 처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리 넘어가 버려 있는 전태양 선수. 네. 어떤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전태양 선수의 드랍킵이 쓴 건가요? 본진 안쪽으로 지금 저분이 우르르 모이는 그런 모습이 보였는데 예. 예. 아까는 본진에 보아 예. 안마는 쪽에 본진 있었는데 예. 드랍킥이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일단 거기에 대한 대비를 미리 해놓고 있었던 것 같아요. 고강민 선수. 네. 디팔러가 예. 저렇게 있게 되면 베스트리 많아도 어쨌든 시간이 끊긴단 말입니다. 오! 좋아요. 예, 이거. 네. 상당히 많이 묻혔는데요. 네. 이러면은 저 병력을 버글링으로도 정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예. 버글링 스포지로 저 병력수를 쫓아내면서 네, 멀티에서 자원 수급 될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렸다가 병력 수업 다시 하면 되고요. 예. 확실히 지금 이승환 해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본진 지역에 저병이 한 분이 정도 가죠. 여기. 예. 지금 저병력은 빼줘도 돼요. 왜냐면 미니맵을 보면 고강민 선수가 다 펼쳐놨어요. 오버로드나 무슨 시야를 다 밝혀놨기 때문에. 예. 저병력은 빼줘도 괜찮고. 그렇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몇 마리만 남겨두면 돼요. 예, 다시 한번 플레이가 빠지겠습니다. 다시 들어가서 공격해 주고 압박 예. 들어가지고 시간 끌어주고. 자 넘어가려고 하는 전태영 선수가 넘어지 못하게 하고 있는 고강민 선수의 실랑이가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전장의 주도권은 지금 전태영 선수가 잡고 있는 건 확실합니다. 고강민 선수가 예. 조금만 티착해서 상대방을 좀 공지로 몰아넣거나 아니면은 수비할 수밖에 없는 지점에서 싸우면은 네, 디팔러가 포함된 병력이 진짜 센데 넓은 공에서 머리니 이런 식으로 희귀하게 움직이면은 끌려다니다가 병력 손해를 많이 봐요. 그게 네. 저기가 어쩔 수 예. 없는 겁니다. 지금 디팔러가 있어도 공위협이 됐습니다. 전태영 선수. 다크성은 안 움직이죠. 지금 스파전은 움직이는데 다크성은 안 움직여요. 그래서 수비적으로 다크성을 쓰기 시작하거나 한 도끝도 없이 그냥 소외만 봅니다. 네. 잘 빠져나가고 있는 전태영 선수입니다. 아 그리고 이 병력이 열세 많은 거예요. 네. 네. 센터 쪽을 자리 잡고 있으면서 병력 멀티를 쓰는 선택은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제대로 돌아가게 되면 사실 전태영 선수가 극복하기 어려워지죠. 예. 콧가스가 되는 거거든요. 거기까지 가면. 네. 그래서 예. 11시를 내주면서 뭔가 하나는 챙겨와야 되는데 11시로 병력이 빠졌다면 나머지 병력들을 좀 긁어모아서 뭐 테란의 앞마당이든지 테란의 병력이든지 싸움을 좀 걸어줘야 되는데 네, 그러지도 못했고 전태영 선수가 계속 전장을 바꾸면서 동해만 쪽파해가지고 그러니까. 네. 그게 좀 문제입니다. 어디 한 군데에 충전을 못하게 하고 있어요. 네. 그게 정답이 지금 그 플레이의 정확한 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깨버렸고 네. 자 그리고 전태영 선수 공격 방역이 되는 상태 네 쪽을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플래그를 지금 한두 번 뿌려줬기 때문에 뭐 한두 번 더 뿌려주고 그 다음에는 그냥 저글링 한번 자신 있게 덮쳐서 먹어버리는 선택도 고강민 선수에게 필수 요건이고요.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패트롤 되고 있는 저글링들 본진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그다지 없어 보이는데요. 머물러 있습니다. 네. 아, 예. 아유, 예. 좋아요. 예. 아니, 그렇죠, 이렇게. 예, 그렇죠. 하트 소음, 그 다음에 이제 플레이구로 상대방의 병력들, 아, 저지시키면서 병력들 다시 모으는 그런 그 상황. 드랍스가 드랍스가 내려버렸네요. 공격 방역 병력이 되기 때문에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앞서 패트롤을 항상 패트롤하고 있던 예. 저글링들이 이제 달려들긴 합니다. 아, 드라티비 선택이 굉장히 좋습니다. 본진에서 8마리를 태워오고 멀티로 공격받던 유닛까지 실어서 날러서 공격하죠. 하여튼 깐차 드랍스. 깐 없다. 하네요. 확실히 예, 원드랍집이 부속으로 파고들었는데 원드랍집 분량이 아니라 한 부대 반 정도가 온 거거든요. 예. 예, 한번 퍼올리기 시작하면서 11시 깨창 병력이 등재와서 지금은 고강민 선수가 그자나도 센터를 잡지 못해서 아,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드랍장 예. 당했으니 아, 좀 무릎에 힘이 빠지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11킬 기록되어 있는 파이어베이스 보이고 있는데요. 한때 살아있는 전태영 선수의 병력으로 직접으로 물러서고 있습니다. 자, 여기를 진화하는 시간이 좀 뺏고 있는 고강민 선수인데요. 예. 센터에서는 병력이 계속 네. 움직여요. 이래드 걸고. 그러니까 전진 신경 쓰려니 계속 신경 쓰려. 고강민 선수 정신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태영 선수가 잘해주고 있는 점은 끊임없이 계속 움직여주면서 디팔러라든지 고급 유닛의 방사능을 뿌려줘서 좀 시간을 더 지켜주고 예. 그 와중에 드라스 플레이 굉장히 좋아요. 고강민 선수는 힘차트야 돼요. 아직도 앞서 났어요. 아, 그리고 또 4시 쪽으로는 SG가 이동하는 모습이 보였었고요. 나중에 중반 이후에 펼쳐진 힘싸움에서 전태영 선수가 고강민 선수를 압도했습니다. 분명히 예. 6-4로 이득 보면서 상대방의 태크들을 늦춰놨고 SCB도 꽤 잡았고 이랬는데 그것을 바탕으로 경기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 못했어요. 주도권을 놓쳤습니다. 주도권을.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전장의 주도권을 계속해서 전태영 선수가 쥐고 있었어요. 예. 그렇죠. 잡을 예. 뿌려주고 플랭을 뿌려주면은 과감하게 그냥 한번 덮어서 많이 싹 뿌려줘야죠. 과감함이 좀 없었다라는 거지, 좀 고강민 선수에게는. 예, 아주 그런 측면이 되겠네요. 그렇죠. 분위기는 참 좋았었는데. 예. 지내 것을 만들어지 못한 것은 아쉽다고 남을 듯한. 예. 고강민 선수의 경기 운영입니다. 예, 지금도 잡아먹었으면은 저그닝 넣고 디팔러가 쫓아나와서 테란의 두 번째 확장 기지에 대한 압박을 해야 됩니다. 센터에서 네. 기다리고 있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달려들어야 돼요. 자, 저그닝이 뜁니다만은. 이런 것 같습니다. 예, 명력이 예. 있었고요. 역시 정신을 잘 차리고 있네요. 전태양 선수가 지금은 예. 확실히 전태양 선수는 멀티가 제2의 멀티가 하나밖에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강민 선수가 힘을 좀 똘똘 뭉쳐서 이쪽 쪽만 타격을 주는 거거든요. 자, 일부 명력이 앞마당으로 들이닥치고 있는데요. 저그닝이 불편한 나네요. 공일 방삼 업이 되는데 업이 달려 있어요. 공이 방역, 전태영 선수. 지금은 병력을 분산시키면서 타격을 주기보다는 좀 힘을 좀 하나로 뭉쳐서, 앞마당이라든지 제2의 멀티 지역을 좀 타격을 볼 수는 어땠을까는 아쉬움이 좀 남고요. 아주 꼼꼼한 힘이 좀 부족합니다. 네, 그래도 계속 나와야 돼요. 계속 나와서 기다리고 네. 있으면 안 되거든요, 결국. 네, 앉아서 죽을 맞을 수는 없죠. 예. 자, 터메스터 추가로 짓고 있는 전태영. 네. 러프 숫자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일단은 저글링으로 최대한 좀 이득을 보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수비 병력이 다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득을 보질 못했고 예 네 고강민도 지금 병력 손에는 다른 병력 손에 동반이 아니라 예. 지금 병력으로 이득을 받으면 사실 본진 지역에 드롭기에 받은 걸 좀 복구할 시간을 벌 수 있었을 텐데 그 시간을 못 벌었어요. 병력을 손에 보면서요. 예. 플레이그 또 잘 뿌렸네요. 그렇죠. 예. 마무리를 네 도망가네요. 이런 마무리는 저글링으로도 가능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예, 저글링 뽑아서 계속 내려와서 위로 붙일 필요가 있어요. 센터 쪽에 병력이 많이 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대로 확 내려와서 플래그 맞아 있는 상황이니까 과감하게 덮쳐줘도 돼요. 네. 예. 자, 센터로 병력들이 조금씩 모이고 있습니다만 정말 전태영 선수를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한 곳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부지런히 위치를 바꿔주고 있는 전태영 선수. 아, 아까 플레이 좀. 네. 네. 네이트로 몰고 있는 고강민 선수. 바로 넘어가서 이쪽 멀티 깨고 나서 이제 지구력 싸움 하게 되면은 적어도, 이제 계속 이제 답변 저그닝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데. 그렇죠. 아, 여기서 또. 예. 쉽지 않네요. 네. 그리고 파이어벳이 나가기 시작합니다. 러커 이거 붙고 있는 파이어벳. 고강민 선수 입장에서 제2의 멀티 지역 가서
4시 지역 멀티를 좀 타격을 주면서 센터 싸움에서만 밀리지 않으면 경기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이 전태현 선수 7골 포맨서가 뻗어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전투를 치를 만한 뒷짐이 이제 후가 되겠는데 공상을 뺐어요. 네, 이쪽도 지금은 포맨드만 지금 때리고 있고, 여기 초원병력 오면은 저 러커들이 순식간에 잡거든요. 네, 옵니다. 공상 방위가 됐기 때문에. 예. 자, 경기 풍원 잘하십니다, 여기. 네. 자, 좀 더 안쪽 깊숙이 들어오고 있는 고강민 선수. 아주 스캔 뿌리고 저걸링들이 뒤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포맨드 들고 이래디. 예, 들어버리네요. 고강민 선수도 전태양 선수처럼 끊임없이 움직이는데 좋아요. 좋네요, 네, 이거. 네. 근데 끊임없이 움직이고는 있는데, 먼저 움직이는 게 전태양이에요. 네. 따라오게 만들고 있죠, 계속해서. 아, 확실히 그 점을 전태양 선수가 좀 잘해주고 있고, 디팔로 활용이 필수예요, 고강민 선수. 그렇죠. 디팔로가 나와서, 플레이그 좋은 작성과 그런 정도예요. 어쨌든 업그레이드에 있어서는 전태양 선수가 좀 좋기 때문에, 디팔로 활용이 필수적입니다. 네, 이 정도 되면은 더 정신없겠는데, 안전이 지금. 예. 근데 너무 또 좋은 구역을 내줬습니다. 경찰이 다수가 몰려있는 지역인데, 예, 이 지역을 내주게 되면은 병력 생산률이 뚝 떨어지게 되고요. 예, 이동안에 멀티 복구할 수 있죠, 지금은 전태양 선수. 네. 자, 해체가 4개가 옹기종기 모여있는 지역으로 대략 치고 있는 전태양 선수입니다. 디팔로가 함께 따라오고 있는데요. 확실히 전태영 선수가 정신없게 만드는 플레이는 좋은데, 고강민 선수 입장에서는 좀 방어에 그렇게 선방을 하는 입장은 아니, 박자가 맞지 않고 있어요. 여기 아직 정리가 안 되네. 이건 좋네요. 예. 그러니까 바로 이 미네랄 지점. 어쨌든 머리는 미네랄만 있으면 나오기 때문에, 예, 미네랄 멀티를 우선적으로 지키기 쉬운 멀티부터 선택을 하고 있고, 이쪽에서 왔다 갔다 좀 생각드려요. 자, 그런데 전태양 선수 어쨌든간 그 해체가 많은 지역에 붕괴를 시키지 못했거든요. 네. 네. 시간은 잘 끌고 있지만 뭐 결국 그 해처리가 완전히 깨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해처리로서의 어떤 역할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예. 그런가 하면 계속 물군을 졌던 7개 지역은 이제서 돌아가고 있는 것 같고요. 미네랄 멀티 타격을 주려고 움직이는 모습도 좋고요. 아직 한 마리 살아있네. 예. 널코가 더블링이네요. 예, 예, 예. 저글링 선수 가지고는? 예, 러커 저글링, 디팔로 이 세 종류가 다 와야지, 예, 밀 수가 있어요. 공산 방사업 풀업이 되어 있는 바이오닉 병력을, 네, 전태영 선수는 이제 보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방사업 여기는 확실히 더 미네랄 멀티 지역이 굉장히 큰 힘입니다, 전태영 선수 입장에서. 네. 그러니까 고강민 선수가 사실 드론 피해라든지 유닛 손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없었더라고 한다면서 미네랄 멀티 그냥 줘도 돼요. 예. 하지만 자신이 피해를 많이 입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더 멀티 지역은 파괴를 치든지 미네랄 채취 못하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네. 어쨌든 지금 전태영 선수 자원 수급이 되고 있는 곳이 7시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거기가 지금은 마지막 그 보루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역으로 오히려 앞마당으로 저걸링을 보내는 그렇게 선택이 나쁘지 않습니다. 앞마당도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뭐 결국 성공은 못했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위협을 하다 보면은 전태영 선수의 스피드가 좀 떨어질 수 있거든요. 네. 자, 앞마당과 일곱지를 동시에 노려봤던 고강민 선수였습니다. 참 용감하네요, 전태영 선수가. 네. 이게 지금 그 일곱시가 마지막 목표인데 일곱국을 승리하는 병력 하나도 남김없이 그냥 위쪽으로 다 올라가 버렸습니다. 네. 이게 기세싸움이 무조건 싸움이겠습니까? 그렇죠. 되게 용감하네요. 자신감이죠. 예. 예. 이상하게 고강민 선수, 전태영 선수가 쓰러지처럼 하는 것 같은데 안 쓰러지고 오히려 계속 벌떡벌떡 일어나니까 당황하는 것 같아요. 네. 고강민 선수가 차라리 센터 쪽에서 확실하게 상대방과 싸움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앞마당 쪽 다리 지역이라든지 멀티 쪽 언덕 위쪽에서 방어를 하는 문제를 들어가 줘야 되는데. 네. 자, 만약에 그 드랍이 온전히 날아가서 다시 한번 타격을 주다면 그거는 힘들 것 같은데요. 네. 자, 저걸링 한번 쏟아붓고 있는 고강민 선수입니다. 네. 상대방의 허를 찌르기 위한 드랍스비였는데 지금 일단 이 본진 수비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본진 쪽으로 이렇게 상대방의 병력이 만약에 또 돌아오면은 고강민 선수는 왼쪽으로 저글링을 보내서 이쪽 지역을 또 잡아먹어야 되거든요. 7시! 예, 모여가지고 7시를 한꺼번에 와야 됩니다. 이 저글링 살아있을 때 7시를 깰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거든요. 그렇죠. 디파로 한 기만 추가가 되면은 어디든 타격을 줄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7시 쪽, 8시 쪽으로 노란색 점들이 모여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상황 종료하고, 자, 시작합니다. 떴고요, 8시는. 7시는 과연? 멀티 하나 싸움이에요, 지금. 예!
그리고 게다가 고강민 선수가 초반부터 중반까지 띄엄띄엄 계속 그런 기회를 입어서 자원이 많이 남아있어요. 미네랄 덩이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 아직은 그래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죠. 자, 아직까지 보여주시는데요. 네. 그 결승은 고강민 선수. 예, 믿을 건 진짜 저글링밖에 없고 예. 예, 저글링이 이렇게 치는 동안에 이쪽으로 주력병력이 오면은 주력병력을 이쪽으로 땡겨놓고 그 다음에 일곱 쪽으로 같이 가서 뭐 데미지를 주는 예. 예, 이런 결승이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아, 예, 예. 걸어오지 못하고. 예. 자, 고강민 선수가 한국 지역이 예. 박구성이 있으면은 적은 눈으로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자원이 좀 빡빡하더라도 디팔로는 뽑아줘야 돼요. 네. 자, 피 말리는 그런 전투 끝에 7시가 지켜지면은 테란이 그 앞쪽도 그냥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네. 힘들어지거든요. 결국 고학민 선수는 지금 끝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 두 선수 1세트부터 아주 네. 진을 빼는 경기를 하고 있네요. 네. 고학민 선수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네. 한단, 근데 이제 다시 훌륭한 판단을 해야 될 때가 오는 것 같은데 네. 8시를 계속 고집을 하고 있는 상황 후런머리를 마상돼야 될 저글링 예. 자, 부족권을 뺏기지 않게 나갑니다. 미네랄 확장기지가 결국 베럭스가 그대로 살아남았고 그 다음에 미네랄 확장기지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머린 생산 꾸준히 하면서 저 8시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 전태형 선수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뭐 전태형 선수가 이기는 거죠. 고강민 선수는 이제 남은 곳이 별로 없고요. 예. 다른 곳이 추가 확장은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카데미 다시 있습니다. 확실히 고강민 선수가 디팔로의 활용이 좀 약간 아쉬움이 많고 지금 어찌됐든 많은 수의 베스를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디팔로 한두 개만 플랙 한번 뿌려주고 다크서 한번 뿌려주면은 충분히 지금 뽑아놓은 저글링으로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동일 방삼업되어 있는 저글링이었네요. 상대는 삼삼업이 되겠죠. 예, 네, 그렇죠. 예. 아, 플레이그! 플레이그 다음이! 지금 그냥 빠져나가 버립니다. 네. 아, 마무리를 못했던 고강민 선수. 예. 서로 비틀거리게 되는 상황이면은 테란이 지금 자원을 먹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병력들도 지금 한꺼번에 와야죠. 8시랑 7시 라인만 지키면은 필승이고, 저그는 뺏으면은 또 필승이고, 이렇습니다. 그렇죠. 플레이가 맞아졌으면 다시 좀 이렇게 들어가도 되고, 그러면 약간 좀 무중감이 없잖아, 있고. 예. 이제는 공격이 한두 번 막힐 때마다 격차는 더욱더 벌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예. 27이 그걸 말해주고 있네요. 예. 숨이 차죠, 이제는. 확실히. 예. 안 쓰러지고 상대가. 네. 왜냐, 비침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예, 매직 SCB 조합으로 또 저그닝 잡았네요. 네. 자, 다시 한 번, 편집하면서. 한계가 있어요. 고강민 선수 이제는 한계가 뜨지 보입니다. 예. 아무리 때려도 쓰러지지 않고 있는 전태환 선수. 잘못하면 고강민 선수는 제풀에 쓰러질 수 있겠습니다. 네. 자, 9시쯤을 지나가고 있는 거 확인했고요. 뒤치겠다 마음이네요. 전태환 선수는. 네, 사표도 뭐, 추정 확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배슬이 한 개밖에 없어서 지금 타이밍을 어떻게든 뚫어내야 돼. 아이고! 아, 예, 좋아요. 그런데, 플레이그는 붙여놨고, 답이 없어진다만? 지금 타이밍 놓치면 답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지금 한 번의 타이밍으로 네, 네. 뚫어 쓰셔야 됩니다. 예. 자, 그래서, 디파일러와 저글링이 다시 한번 갑니다만, 웬만해서는, 예. 이 8시, 방어선이 무너지지 않고 있는데요. 플레이까지 다 무척 불구하고, 네. 아, 확실히 그래도 전태양 선수 업그레이드가 잘 되어 있어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27, 29! 네. 또 막혔죠? 맞습니다. 예, 이번에 두 배로 이제 다음에는 아예 기회가 아예 없습니다, 이제는. 그렇죠. 예. 지금이 거의 마지막 그 시기였는데, 그 마지막 시기 도전에서도 그, 이제 완벽하게 성공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7시, 8시 자원을 바탕으로 머리니 아까보다 한 두 배는 더 나올 겁니다. 네. 자, 완급 조절을 하고 있는 전태양 선수. 네. 이제는 투비에 이어서 아주 고수병력. 전태양 선수가 확실히 지금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예.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타이어도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분명히 지금 집중력이 떨어지지 않고 있어요. 예. 반면에 고강민 선수는 약간씩 계속 집중력이 조금씩 저하되는 모습이고요. 네. 네. 최대의 어두운 그림자가 나고 있다는 것은 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힘들다라는 네. 생각은 아까부터 했을 것 같은데 예, 일단은 뭐 지금은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사실 없네요. 자원도 더 예, 수급되는 공간이 많지 않고요. 예. 네. 예. 단순 이제 작업에 들어간 것 같은데 고강민 선수는 고민이 많을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단순 1세트에 불과합니다만 상대가 어렵네요. 네. 자, 지금 상황에서 치열한 공방전 상황에서 고강민 선수가 어떻게든 게스멀티 하나를 좀 쨍쨍하게 돌리고 있으면
그래서 좀 희망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네. 좀 어려워졌습니다. 네. 어우, 파이어맨 녹아요, 그냥, 저걸링이. 막혀서 파이어맨 녹아 보셨겠습니까? 예. 자, 머니과 함께 불 지르고 있는, 모두 다 태워버리고 있는, 전태환 선수의 파이어맨입니다. 이 정도만 하고 이 병력들 다 죽어도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드론들 많이 잡았으니까요. 네. 나바가 다 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미네랄 덩이가 제대로 있는 쪽이, 제 지금, 예, 지금 파고든 머린메딕 병력 그쪽인데, 다음 이제 그쪽에서 사실 나올 게 별로 없어요, 고강민 선수는. 네. 전태환 선수는 뭔가 안과 잠깐 나뉜다는 느낌이 드는데, 예. 고강민 선수는 훨씬 어긋나는 것 같네요. 네. 아이고, 이게 뭐. 대럭스 풀가동입니다. 예. 한번 두 개는 더 나오죠. 네. 멀티가 두 군데가 더 늘었으니까. 지지. 고강민 선수 지지. 전태환 선수 이렇게 돼서, 8강전 경기, 첫 번째 경기를 고강민 선수로부터, 따내는 장면이었습니다만, 그래도 역시나 고강민 선수도 KT 베디겐스에서 기대주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만만치 않았습니다. 네, 조금 더 침착한 가운데 이제 상대방의 약점을 파고드는 그리고 예. 이제 좀 몰아붙이는 경기를 했었으면 전태환 선수도 분명히 그렇게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지는 못했을 텐데 예. 예, 너무 좀 그러니까 센터 쪽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전태환 선수에게 이끌려다닌 것이 결정적인 패인이라고 봅니다. 예, 아무래도 이 전태환 선수가 본선 무대에 많이 서봤기 때문에 상대의 심리적인 면 어떻게 요리를 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 시작하자마자 노베르스 더블 커맨드를 구사하는 것부터 해서요. 자, 이렇게 해서 9조 8강전의 첫 번째 세트, 위메이드 폭스의 전태형 선수와 KT 베디겐스의 고강민 선수의 경기를 전해드렸고요. 다음 경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상봉 선수가 본선에 진출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12조 4강전 경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상봉 선수와 KT 베디겐스의 프로토스인 장주현 선수의 경기입니다. 자, 이곳은 4강의 첫 번째 세트로 결정지어져 있는 매두사입니다. 먼저 적의 모습, DJ2의 한상봉 선수. 아, 이제 서바베 토너부터 본선에서 볼 수 있는 한상봉 선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지역에 바로 KT 베디겐스의 장주현 선수가 있고요. 뭐 같은 질문을 좀 드려볼까? 장주현 선수는 또 같은 프로듀서로서 많이 보셨죠? 네, 고강민 선수와 마찬가지로 장주현 선수 뭐 연습 때 충분히 잘합니다. 실력이 없다는 소리는 듣지는 않지만 고강민 선수와 마찬가지로 좀 긴장하는 모습이 많이 있고 예. 이 두 선수가 사실 자신부터 이겨내야 됩니다. 예, 자신에게 오는 그런 많은 두려움에 대해서 너무 그 두려움을 떨치지 못하고 있어요. 그것부터 이겨내야지 많은 선수를 상대할 때 그 선수를 잊지 않겠습니까? 예. 사실 가장 그 좋은 약은 승리 아니겠어요? 승리를 통해서 두려움을 떨쳐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장주현 선수 좀 아쉬운 점이 많은 예선을 치르면서 항상 그 패배의 그 끝에는 저그가 서 있었어요. 저그에게 항상 뼈아픈 패배를 맛보면서 떨어졌는데 네. 좋아지고는 있습니다만 결과론적으로 계속 저그를 만나면서 떨어지는 모습이 결국은 극복해내야 될 제일 우선적인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주 공격적으로 하네요. 한상봉 선수가 특히나 아주 공격적인 적이기 때문에 장주현 선수가 당황하기 쉬운 그런 상대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장주현 선수 또 안타까운 부분이 예전에 또 네, 경기를 보다 보면은 좀 유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시간을 많이 주다가 오히려 경기가 좀 뒤집혀 버리는 이런 경우들도 참 많았었던 그런 선수입니다. 네. 네. 자, 일단 더블 랩도 준비를 하고 있죠. 예.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주현 선수. 지금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은 13조에서는 김윤환 선수가 진출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고요. 네. 14조의 현재 결승에는 신대근 선수와 김재춘 선수가 맞붙게 됐다고 하네요. 네. 이제 15조에서는 르카포즈의 구성훈 선수와 박재혁 선수가 올라. 아, 방금 또 소식을 왔네요. 김재춘 선수가 본선에 올라갔다고 하네요. 14조에서. 네, 신대근 선수를 꺾고 KTF 매직엔스로 이제 새롭게 둥지를 옮겼었던 김재춘 선수가 좋은 결과 냈네요. 아, 본선 진출자가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5조에서는 구성원 한두열, 강동원, 임철규, 박재혁, 홍갑규, 완준영, 엄현빈 중에서 박재혁 선수가 서바드 토너트 본선에 올라갔고요. 구성원 선수 꺾고 16조에서는 신도현 선수가 진출을 했다고 합니다. 네, 확실히 예선전의 그런 변수, 뭐 3전 2선 승제, 거기에 따른 또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저구위저들이 많이 진출하는 모습입니다. 예. 야, 이렇게 되면 또 황화로토로부터 본선에 저구들이 좀 찔러질 수 있겠습니다. 네. 한동안 저구들이 좀 핍박받았었는데 프로토스들이 아주 득세를 했었죠. 예, 예, 그랬는데 이제는 또 저그들이 새롭게 올라오면서 맵에 대한 파악이라든가 맵에 대한 적응이 이제는 완벽하게 끝났다라는 것을 결과로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9시 중립 확장기 지역 쪽으로 올라가던 드론은 소브에게 걸렸어요. 예. 그 드론을 확인했기 때문에 사실 그때부터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장주현 선수가 자신의 감각적으로 자신감 있게 판단을 내릴지 아니면 생각이 많아져서 저것 또한 페이크다 라는 생각을 내려서 좀 늦어지는 그런 플레이를 하지, 그런 부분들이 사실 장주현 선수가 꽤나 있었거든요. 예. 조금 더 지켜봐야 알겠지만은 자신감 있게 플레이해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 5조의 경기가 9조부터 16조 아니겠습니까? 8조. 근데 테란 하나, 프로토스 하나, 이벤트 다 적이에요. 자,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본선에서. 아직 뭐 서바이버 토너먼트라는 중간 단계가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죠? 이벤트는 마지막 관문이 남아있죠? 네. 첫 관문이고 한상봉 선수, 장주현 선수의 경기 이어지겠습니다. 본선에 진출한 한상봉 선수, 과정에 만났던 KT 매직엔트 장주현 선수의 경기입니다. 상에서 올라가고 있네요, 장주현 선수. 출발은 좋아요. 장주현 선수 뭐 지금 정도라면은 캐논 3개 지은 것도 뭐 나쁘지는 않고 출발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예요, 운영은. 그렇죠. 네. 확실히 며칠 전에 또 김태균 선수의 저구전을 확인을 했지 않았습니까? 예. 조금 자신이 불리하더라도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2% 2%를 더 채워가면서 강해지는 모습. 그런 플레이가 사실 지금 신인 프로토스 유저들에게 많이 좀 전달이 돼야 되고 많이 배워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쭉 잡고 있다 나중에 한방 터져 나오는 네. 아칸과 질러스와 드라군 그리고 리버까지. 그렇죠. 되게 쭉 올렸죠. 자, 아순까지 올리고 있습니다. 프로토스 장주현 선수. 포세오 다크로 이제 상대방에게 견제 떠나면서 자수 게이트 확보를 해서 발업된 타이밍에 아칸과 함께 더 밀어붙이는 수비, 그 다음에 이제 공격까지 시도를 하는 예. 이런 장주현 선수 지상병력 위주의 경기 운영이네요. 예. 자, 스파이 올리고 있는 네. 한상봉 선수 헤트리아서 10바에 모두 이제 헤트리아 4개가 돼갑니다. 아, 둔 이후에 템플 어카이브 짓고 게이트웨이도 총 한 3개 정도 본진 안쪽에다가 밀려놔야 이제 지상병력으로 압박이 가능하죠. 네. 템플 어카이브. 장주현 선수도 확실히 헤트리를 뭐 김태균 선수처럼 다차 올려가지고 좀 화려하게 플레이하기보다는 좀 우직하게 물량을 좀 꾸준하게 뽑아내서 예. 전투하는 그런 운영 스타일을 많이 보여주는 선수라서 예. 아무래도 시원하게 물량전을 좀 펼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해보고요. 자, 일단 서세어가 나와서 상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냥 또 늘어나네요. 네. 일단 오버로드 사냥해주고 있는 장주현 선수의 커세어. 그리고 입구에 모여있던 저걸링을 쫓아내고 있는 장주현 선수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게이트웨이 추가? 괜찮아요. 왜냐하면 코세가 날아가서 오버로드를 한 게 접수하는 그 동안에 스콜지가 나오지 않았고 문제는 장주현 선수가 한상구 선수의 테크트를 다 확인을 했습니다. 예. 올라가는 건물까지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립니다. 챔버와 이즈로 했는데 이즈로 했는데 스콜지가 나왔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커세어가 빠지자마자 이제 템포와 히드레스 벤을 또 동시에 지었거든요. 예. 예, 일단 페이크를 한번 넣었네요. 이제 스파이어에서, 그러니까 스파이어 밖에는 없었기 때문에 스파이어 이후에 이제 뮤탈스로 찌를 것 같은 그런 분위기만 형성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템포와 그 다음에 히드레스 벤을 동시에 건설을 했습니다. 스커즈만 뽑았습니다. 네. 약간 5회 처리까지 올라가는 뭐 4회 처리, 5회 처리, 6회 처리까지 올라가는 그 과정에서 해처리 자체는 굉장히 빡빡하게 올립니다. 빡빡하게 올리고 난 뒤에 그 해처리의 나발을 다 활용하기 위해서 드론을 채워줘야 되는데 그렇죠. 적당한 그 스콜지로 생산을 해놓고 해처리가 다섯 개면 나발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두세 개 나발을 스콜지로 활용하고
오해철의 그런 충분한 병력을 생산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드론을 추가해주는 모습이고, 그때부터, 그 이후부터 뮤타드 생산할 것인지, 히드라를 선택할 것인지, 그때부터 이제 저그의 운동이 시작이 되는 거죠. 예. 자, 커세가 하나씩 둘씩 텅텅 쌓이고 있고요. 코어가 돌아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패턴을 하고 있는 커지. 자, 저걸님들이 일렬 동대로 줄줄이 줄줄이 달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악판까지 나온 상태. 일단은 그 프로토스의 조합 자체가 뮤탈리스크에게는 네. 굉장히 강력한 그런 조합입니다. 예. 악한이 있어서 뭐 그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커세어도 커세어 좀 있어요. 예. 네. 악한과 함께 커세어가 받치고 있기 때문에 뮤탈리스크는 좀 힘들어질 수가 있겠고요. 예. 순수하게 그냥 그 여기에서 많이 활용되듯이 히드라 자체 물량 이런 패턴으로 가는 편이 지금은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장준 선수 지금 악한이 하나 나와 있기 때문에. 9시 쪽으로 가는 드론을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바로 시원하게 달려줘도 돼요. 예. 달려주다가 뮤타리스든 히드라가 많든지 그러면 다시 도망쳐 오면 되는 거고요. 예, 히드라 물량이에요. 히드라 사이즈입니다. 예. 스커지 이후에 히드라 물량. 뮤타리스가 아니라 히드라를 모으고 있습니다. 안상봉. 이게 발업될 때까지 좀 기다렸던 그런 그 모습인데요. 네. 예, 다크가 뜬 것도 아니고 일단은 지상 물량, 포게이트 지상 물량이거든요. 자, 한번 뒤차나가 보는데요. 네. 공격은 안 되어 있습니다. 불구하고. 예. 커세어와 함께 나갑니다. 커세어는 숨겼다가 지금 나가는 겁니다. 숨겼다가. 예? 네. 자, 쭉쭉 앞으로 병력을 빼주고 있는 장주현 선수. 잘 판단해야 돼요. 너무 무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쪽 지역으로 들어갔을 때 상대보다 병력이 적으면 빠져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네, 아직 공격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도전을 하고 이제 히드라 깨드려버려 들고 있습니다. 선수 두 개 깨고. 아, 히드라 숫자가 많은데요. 네. 자, 힘들었던 병력들이 조금 두 개 깨고 히드라 그렇게 잡고 네. 오버로드도 꽤 잡기는 했는데 문제는 네. 예, 전투한 이후의 병력, 잔여 병력이 지금 히드라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커세어는 상대방 본진 안쪽에서 바로 빠지는 게 아니라 오버로드를 계속 밀고 늘어지면서 히드라가 이쪽으로 한번 오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네. 자, 기장군 한번 썼는데 이제 히드라들이 몰려서 센터 지역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확실히 잔여 병력이 많이 나왔어요. 그 한상봉 선수가 상대의 병력을 자신의 그 멀티 쪽으로 들어가게 해주는 그런 심리전이 좀 돋보였고, 장준현 선수가 사실 그 병력으로 해터리 그냥 강제 어택을 했으면은 좋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는 방어니까. 예. 총으로 방어해주는 거. 총이 좀 없어요. 총이 안 떨어져요. 총이 안 떨어져요. 지금 자원은 충분히 됐거든요. 밀고 들어오는데요. 이렇게 누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허무한데요. 야, 한참만 밀리셨으면 충분히 그 사이오닉스 업그레이드를 눌러줄 만한 자원은 충분히 됐어요. 다크 블러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말씀해 주신 대로 약간 실수가 있었을 듯 보여집니다. 예. 오버로드를 더 이제 강하게 다루면서 이제 스톤 개발이 완료되고, 그 다음에 이제 템플러의 사이드 스톱이 활용될 만한 만화가 됐네요. 야, 안 무서워요. 예, 뒷북입니다. 이미 앞마당은 무너졌어요. 예. 그렇죠. 예. 그런가 하면은 한상봉 선수의 진영은 이상하죠? 예. 그렇죠. 장준현 선수가 사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9시죠. 헛소리 강제로 튀겨주고, 사이드 스톱이 제대로 업그레이드가 돼서 방어에 성공하면서, 커세어가 있으니까 커세어로 이렇게 순탈하면서,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갔으면은 충분히 경기 잡을 수 있었는데, 아무래도 업그레이드의 그 실수가 굉장히 크나큰 아쉬움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자, 러커 에그가 보이고 있는 관계, 히드라들은 계속해서 대지빈장 활기를 쓰고 있습니다. 계속 병력은 들어오고 있고요. 자, 커세어가 참 승리를 많이 들고 있네요. 예, 커세어는 뭐 이미 많이 떨어지기도 했고요. 한 2위 정도 지금 남은 것으로 보이는데 앞마당 뚫린 게 너무 아쉽네요. 커세어가 좀 뭐 활약을 했다면은, 그러니까 지상 병력은 압도적으로 잡혔기 때문에 그 상대방의 히드라를 제압할 만한 지상 병력은 없었지만 그래도 커세어가 활약을 좀 했으면은 다크템플러를 뽑으면서 상대방의 히드라들의 공격을 한 타이밍만 막으면 그 다음부터 템플러가 좀 활약하면서 절대 못 들어오는 상황이 됐을 텐데 그 순서가 좀 안 맞았습니다. 네. 다크템플러가 한 기가 있었어도 히드라를 들어오지 못했어요. 네. 캐논 끼고 다크템플러가 앞에서 버티고 위에서 커세어가 휙휙 날아다니면은 그 커세어부터 잡으려고 히드라가 뛰어다니기 때문에 템플러가 딸리스톱을 쓸 시간은 충분히 멀거든요. 예, 자, 옥토버는 아직까지 보이지 않고 있는데 스톱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잠시 러프가 모습을 저는 더욱더 까다롭게 하겠네요. 위쪽으로 옆쪽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네. 히드라 코어 다 죽습니다.
붕괴됐는데요. 앞마당이 파괴당한 게 너무 큽니다. 태코도 많이 무너진 데다가 일단 뭐 테크를 새로 지금 탱크 아카이브를 빨리 지어서 본진의 탱크 아카이브가 있기는 합니다만 아 이제 본진까지 당하겠는데요. 예, 그렇죠. 럭크가 바로 돼버렸고 캐논은 깨졌고 히데라 네. 프로브들은 피난을 가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병력이 지금은 많이 있더라도 뭐 옵저버가 없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고 그래서 한번 뛰어보는데요. 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죠 지금은. 곁인 병력이 먹히지 않으면은 아마 장차는 이번 경기를 끌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공격이 되긴 합니다만은 히데라들이 본진 남마당 쪽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지. 네. 자 예선 7위조의 한상범 선수와 장지원 선수와의 경기 4강전에서 맞붙은 두 선수의 경기를 지켜보셨습니다. 바로 이 장지원 선수는 삼성전자칸의 태어난이 박동수 선수를 꺾고 한상범 선수를 맞닥뜨리게 됐고요. 그리고 이 한상범 선수는 김혜영 선수 SK텔레콤 T1의 프로토스를 맞상대했었는데 바로 이 한상범 선수는 지금 만났던 장지원 선수를 꺾고 또 이 결승에서는 또 이 온캠레스 파키지의 임원기 선수를 물리치면서 서바이벌 토너트 본선에 가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경기를 전해드렸고요. 잠시 후에 또 현장 소식과 함께 여러분께 다양한 경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